일단은 지금 공격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이해찬 선수가 좀 발쪽을 강하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요. 자, 이 공이 그대로 빠져나와. 자, 이거는 괜찮습니다. 연결이 됐습니다. 십강호예요. 네.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. 자, 강릉시민 축구단의 절호의 기회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나왔습니다. 네, 지금은 이해찬 선수가 좀 쓰러진 장면 속에서 약간 천안에게 좀 어수선한 장면들이 펼쳐졌었고, 네, 순간적으로 유호성 선수가 전진했기 때문에 심광호 선수도 공간적으로의 침투를 가져갈 수가 있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아, 근데 심광호가 최근에 득점력 좀 이 장면에서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데, 그래도 이영찬 골키퍼가 굉장히 각도를 빠른 타이밍에 좁히고 나왔어요. 네.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서 멀티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김종석. 자, 왼쪽에 공간이 넓은데요. 자, 지금 괜찮아. 한 번에 해결해줘야 됩니다. 막아냈습니다. 이영찬 다시 한 번. 네. 막아냈습니다. 자, 지금 두 차례 슈팅을 가져갔던 강릉시민 축구단. 한 번에 골키퍼 이영찬이, 한 번에 수비수가 막아냈습니다. 자, 한부성 선수로 보였는데요. 네, 지금 한부성 선수가 정말 좋은 위치에서 선점을 위치를 딱 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하고 있었고요.